소방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지열 발전이라고 그러는 아주 특별한 산업 활동이 있었고 단층을 자극해서 지진을 발생시켰고 이 지진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지열 발전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이었어요. 포항 지진이 네. 지열 발전소라는 이 산업 활동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내용들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사회에 있는 갈등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해요. My name is Axel Timmermann and I'm the director of the IBS Center for Climate Physics her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So our center right now has about 40 employees and our scientists work on past, present and future climate change. So we try to understand the climate system and how it reacts or responds to future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the emissions of CO2. And in order to understand and further constrain our future projections, we actually use paleoclimate data. We go into the past in order to understand certain processes, and that helps us improve our computational methods, our computer tools, that are then used for future climate change projections. 신설하는 정보위생명공학대학의 이기준입니다. 정보위생명공학대학은 그 정보기술하고 그 다음에 의생명기술이 서로 융합해서 만들어진 단과대학입니다. 그 정보기술은 앞으로의 미래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될 것인데 의생명 분야랑 결합을 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비전을 말씀드리면은 정보컴퓨터공학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조금 더 경쟁력 높게 의생명공학부는 고급 연구자를 양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창업에 좀 많이 포커스를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네.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혁신적인 대학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 정보위생명대학이 부산대학교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치료학번으로 졸업하고 지금 정형외과 전문 부산센텀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문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24만 부산대학교 동문회 70여 년간의 염원이기도 하고 우리 동문회라든지 부산대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동문 상호 간의 어떤 유대 역할하고 플랫폼 역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합니다. 우리 동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줘 가지고 그 관심과 격려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도리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니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일선에 뛰어들기를 우리 후배들과 청년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52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도현호, 부총학생회장 이예승입니다. 네, 하고 여러분들에게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총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친구처럼 다가가는 부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의 문턱을 낮춰 여러분들이 가볍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항상 다가가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함께 변화하는 학생의 투게더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변화하는 학생의 투게더스!